왔다고! 제주도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왔다는 신혼부부. 이제 이만큼 잡으신 거예요? 150마리 정도요? 하룻밤새 잡은 갈치가 이 정도라니 오늘 밤 횡재수 맞았다. 근데 이렇게 많은 갈치는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 시댁 어머니 드리고요. 우리 친정엄마 드리고 이제 친구들 지인들 나눠줘야죠. 선선해진 이 날씨에 갈치 낚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횡재를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양평의 한 산자락. 다들 뭘 찾고 계세요? 왔다! 어디? 소리를 따라 황급히 달려가 보는데 여기요. 심해 정체는 바로 산떠덕. 약효가 산산 못지 않다는데. 야 이거 부부야 이제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거 애기 못 낳는 사람 꽈리 좋겠다. 먹는 사람마다 효과는 달라도 산떠덕이 몸에 좋다는 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을 정도. 기맞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행복한 소리. 약 99헥타르에 이르는 거대한 산자락에 최소 6년 이상의 산떠덕이 지천으로 널려있다는데. 나왔다. 면을 조금 더 넓게 팔아.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네. 여기도 있고 지금 막 파는 대로 지금 막 여기 다 묻혀있네요. 여기서 막 이렇게 손으로 집으니까 막 올라오네. 이제 막 올라온다잖아. 20cm도 넘겠어요. 이게 굵기도 굵고 20cm도 더 되겠고. 와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대박이야. 여보 떠덕 꽃 먹어. 땀 흘려 직접 산떠덕을 캐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작은 덤. 이게 바로 더덕꽃이라는데 한 입도 입 먹다 보면 어느새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퍼진단다. 너무 맛있다. 너무 예쁘고 맛있고. 근데 이 꽃이요 이 더덕 이거 뿌리 못지않게 더 영양가가 좋답니다. 진짜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받고 자란 산떠덕. 맛보지 않고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향 좋다. 맛들하기보다 향이에요.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바로 막 힘이 굵고 생기는 것 같아. 올라갈 때는 막 뛰어가도 될 것 같아. 보세요 내가 캔이야. 야 이게 더덕이다. 여기 체험한 적 오길래 내가 잘했어요. 예, 아주 나이나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해보기 생전 처음이야. 땅속에서 쑥쑥 뽑아낸 더덕. 이제 제대로 맛볼 차례.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 부드럽고 넓적하게 편 다음 거기에 매콤달콤한 양념장 묻혀서 노릇노릇 불 위에서 직화로 구워내면 끝! 아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깍. 가을맛 한번 제대로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완성된 가을 건강 한상차림. 직접 캔 산떠덕 맛보시니까 어때요? 이야 정말 이거다. 바로 이 맛이야. 불끈 좋네 힘이. 네, 안 좋아요. 이게 더덕 캐다가요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건강 음료수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막 갔다 왔다고 또 자랑도 하고 이게 아주 좋네요. 닭 트인 바다 경치에 짜릿한 손맛까지 느낄 수 있다는 남해의 한 어촌마을. 고기 큰 거 한 마리 잡으러 왔습니다. 징소리 울려 퍼지자마자 바다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여기 있는 거 다 잡을 거예요. 화이팅! 어린아이는 물론이요 다 큰 어른들까지 저마다 한 마리의 고기라도 더 잡기 위해 온몸을 던져보는데. 어머 벌써 한 마리 잡으셨어요? 여보.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는 식구들을 보니 오늘 아빠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간다. 수마 잡으러 왔습니다. 밀물때 그물에 고기를 가둔 다음 물이 빠지고 나면 아무런 도구 없이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다는 개막이 체험. 처음 잡아봤습니다. 낚시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잡아보니까는 좀 신기한 것도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개막이 체험. 왜 잡았어? 아니야. 아 빠졌는데. 이거 가족끼리 화합도 되고 재밌고 진짜 좋아요. 됐다! 이겨! 빈손으로 왔다가 양손 가득 무겁게 돌아가니 어깨춤은 기본이요. 싱글벙글 웃음이 절로난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 해보신다면서 오늘 손맛 제대로 네, 느끼셨네요? 엄청 잡으셨네? 네, 지금 매운탕이랑 가족들이랑 소주 한잔 하러 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 청정 남해안의 갯벌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알짜배기.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우럭 조개가 바로 그 주인공. 고기도 잡고 조개도 잡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속이 아닐까. 무릎적인 이어분 저 머리밭 한 20cm 깊이 있는데 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왔다.